네, 진행하도록 하죠. 어떡하지? 명나 또 갈라져? 오스만 군사 그래도 한 15만 나올 텐데. 인력 많이 떨어졌다 쳐도. 22만이나 나와? 러시아 군사 수 많이 줄였다. 수익 97투카 돈 많이 보내, 시기들. 파사이 50투카 뻔해? 95투카, 와, 씨, 엄청 많이 먹구나, 얘. 근데 얕잡아 볼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파티샤의 배군 기술, 어? 제발. 군사인가? 아, 이거 좋긴 한데, 씨, 어쩔 수 없다. 못 받아, 못 받아. 돈이 없어. 아, 행정 외교 받았네? 외교 받아봤자 뭐야. 태클을 못 찍는데. 오스만 엄청 커졌다, 씨. 아, 우선 커진 게 아니라 합병했구나, 얘. 트리폴리. 야, 점점 더 무서워진다, 이거. 점점 쪼여온다. 하필이면 왜 씨. 1, 2, 3등이 다 여기 있냐. 아, 북쪽에 3등이. 서쪽에 1등. 아, 골 때리네, 이거 씨. 일단 페르시아부터 먼저 합병합시다. 국경 문제, 오스만 관계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북쪽에 파티샤. 아니, 북쪽에 짜르, 서쪽에 파티샤, 가운데에 나도 파티샤네. 일단 내 미말 침공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비자 나갈 어떻게든 동맹 파괴시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이씨. 어떡하지, 이거? 그럼 무조건 예쳐야겠네, 네. 곤다나, 이거 뭐야, 이거? 곤다나, 이 시기 쳐야겠네. 아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도 열강인데 왜 힘이 없을까? 빨리 페르시아만 합병하자. 수입이 왜 있다고요? 나도 제국인데. 이 시기도 제국이고, 이 시기도 제국인데, 씨. 나도 제국인데, 씨. 수입이 왜 있다고요? 아, 조세라도 찍었으면. 호물주 수입 팍 떨어졌다. 씨,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가 먹었네. 너내 속국 갈래? 안 되네, 씨. 하긴 에티오피아 크죠. 네, 319나 되는데. 일단 페르시아 합병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델리 정복 어디야 여기? 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야, 꼭 하자 이거. 야, 해자네, 해자. 내 언제까지야 시청? 9개. 너 하나밖에 없지, 9개. 야, 저기 델리 꼭 먹자. 9개. 너 한명 남았지? 해자네, 해자. 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행정 400조? 대박인데? 그 뭐였다? 이거 보니 칙령의 미집행 카시미르 어쩔 수 없죠. 네. 럭크다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없어? 순 죽어야지, 씨. 왕 죽었다. 안정도 엄청 떨어졌네? 왕치는 돼 있죠, 네. 벵갈. 동맹 하나쯤 더 잡아도 될것 같은데. 헝가리 11, 20. 아, 어떡하지? 헝가리도 안 되고, 모로코도 당연히 안 되겠지. 스페인. 제발. 유럽 열강 형님들, 저좀 도와주세요. 러시아 시키기 때문에, 아니, 뭐더라?
북쪽에 러시아, 서쪽에 오스만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쉐이크울 이슬람 연관 이슈 받도록. 아, 개종하고 있었는데 씨. 또 개종 잘 안 되겠네. 3.0, 2.3. 또 대출 빌렸어. 아, 진짜 노답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공장에 숨으면 언제 찍겠냐 이거. 러크나 공성 완료됐고요. 994, 984, 21이네.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죠. 델리 정보. 아, 행정력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 한번 잠깐만요. 25% 아직도 수입이 그지 같네. 도합으로 이송 중이지. 사마르칸드 빼고. 아, 안 되네 아직. 야, 유지비 확 줄였는데도 이 정도야? 너무 심각한데? 페르시아병 75년. 아이고 이게 또 왜 저래. 네, 좀 쉬도록 하죠. 잠깐만요. 속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할게 없어요. 할게 없고 속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말 치고. 미말이 14인데 터졌네요. 가서 진압하러 가겠습니다. 네, 시장심 터져가지고 개종 속도가 월등하게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지? 장군이 일단 내 얘한테 주도록 하고. 아, 아까 전에 돈 많았을 때 씨, 돈 함부로 펑펑 써가지고 큰일 났네. 씨. 나 페르시아만 먹으면 어느 정도 수입적인 안정이 취하게 됐을 때. 페르시아 쪽 다 주로 만들고 하면. 와, 근데 수입한 이것만 먹으면 한 100두칸 되겠다. 야, 열강 싸움.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아르헨틴, 잉글리시 브리트, 잉글리시 콜롬비아, 잉글리시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니네끼리 싸우세요. 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기부. 야, 지금 내가 기부할 걸로 보이냐? 우리 지금 경제 좀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부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부를 해야 돼 지금. 네, 럭나우 호흡 완성됐고요.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다시 치러 갑시다.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 18%. 아우, 비싸네 씨. 행정 올려. 부패도 떨어지죠 그만큼. 행정이라고 이거 찍게 되면 부패도 네 덜 올라갑니다. 붉은 연구가 어느 정도 네 괜찮게 되기 때문에 테크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되면 덜 올라가겠죠. 오스만 20에 찍었냐? 찍었네 씨에게. 무서운 놈들. 국가기가 안정. 아이씨 좀 테크 좀 찍자 이놈들아 이씨. 또 왜 저러냐? 1년 대씩 더 뽑아, 씨. 아, 괜찮아, 씨. 됐죠? 외교 기술을 갖고 싶은 이슨. 뒤진다? 나대지 마라, 페르시아야. 너만 합병하면 나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거든, 이제. 아, 그만 좀 하라고, 씨. 내가 얼마나 군사를 뽑아야겠니, 이놈아. 관계도 200이면 되지 않냐? 행정 올려. 불균형 연구 많이 떨어졌어요.
됐냐? 49 됐다. 페르시아야. 뭐 할 거 없나? 또 땅 주면 또 불만도 또 올라가요. 귀찮게 지리시기. 행정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네. 12, 3, 7. 페르시아 왕실 결혼 됐고, 벵갈 됐고, 오이라트 됐고, 또 다른 순위파 시기들 없나? 벵갈, 순위파 놈들이 없어, 이씨, 이기들. 맞다, 내가 다 먹었지, 순위파들. 틀렘센, 25. 아, 쫄았어. 헝가리 안 되고, 보헤미아 안 되고, 러시아 시기들 적이지. 프랑스가 최고인데, 지금. 오스만이랑 관계도 개선한다고? 이 나쁜 놈아. 야, 나랑 관계도 개선 좀 해줘. 내가 동맹해줄게. 아삼 신청 끝났네요. 아삼 어떻게 됐어? 공중분해 됐네, 씨. 넌 또 누구야? 조선. 아이, 진짜, 씨. 중국 애들 왜 이렇게 테크가 높아? 그래도 이제 매년 내 0.36씩 올라가네. 군사 올리면 또 밸런스 안 맞춰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나중에 쉽도록 하죠. 0.2 정도만 네,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 샤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합병되고 있지. 또 불만도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안정도 받고 싶어요. 저도 안정도 받고 싶죠. 근데 페르시아 또 독립하겠다고 지랄할 것 같아가지고 위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교역 22칸. 호물주 수입 대박 났네. 이제 호물주 수입 땡기고 이제 페르시아 땡기고 하면 이제 뭐다 이제 고난 끝이다 이제. 믿음의 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이벤트가 막 터지네. 잉글랜드 지금 잉글랜드야. 오스트리아 니가 가라 씨. 오스만 니가 가라 씨. 야 지금 누구 전쟁에 지금 참여할 힘이 없어요 지금. 이름만 제국이야 이 나라는 씨. 네 개종됐죠. 네팔 힌두 광신 터지네. 아이씨. 야 빠져. 아파. 어우 씨기들. 유지 풀라고 전쟁 준비해 씨기들아. 종교와의 전쟁이다 이놈들아. 너 어디로 가니? 아 힌두 광신도 뒷다세네 씨. 좀 돈 좀 모으자 이놈들아 이씨. 야 거기 평지라 요새란 말이야 이 새끼야. 먹지마. 됐다. 네팔 민족주의자. 아이씨 진짜 좀. 시정 끝났네요. 갈까? 가자. 쉬어봤자 뭐합니까. 전쟁이나 해야지. 너 죽었다. 성전이다 이놈아. 홀리월이야 홀리월 시기야. 야 각서 이거 잡고 구릉이네? 괜찮아 잡아버려. 담가버려 저 시기. 20테크지? 오 꽤 아프다. 야 밀리냐? 간신 잡았어 씨. 어우 왜 이렇게 했어 네팔민족주의자. 역시 레썬비리이다. 야 진짜 세네. 63% 그럴 줄 알았어 이 시기. 네 위신 받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뭐든지 뜻과 이유입니다. 제가 뭘 하던. 너 종교 순위 힌두지? 다행이다. 오스만까지 광역장 안 퍼지겠어요. 영토가 157. 꽤 땅만 크지 가치가 별로 좋지 않은 땅인 것 같아요. 빨리 이거 찍어야 되는 행정.
저게 대박인데? 네, 공성 완료됐습니다. 공성 장군 있지? 왜 이렇게 공성이 안 되나 했어, 이씨. 공성 4짜리 장군 나가신다. 비켜라. 이씨가 합병되네? 또 왜 저래, 얜 또. 여기로 가고 공성이나 합시다. 97.3점 끝났네? 벌써 끝났어. 아 진짜 후계자가 뭐 후계자 뜨면 뭐 다 0이 하나씩 있어. 거지같이 여기 하나씩 숨어있어 이씨. 에이 돈 못 받네. 코비오 아, 비싸. 역시 비싸. 역시 인도야. 디다 비싸네. 예권한 요구 행정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고요. 가였지? 모로코 비자 나가를 두고 보자. 네, 미말 쳐가지고 비자 나가 참전하죠. 참전한 다음에 비자 나가랑 오스만 동맹파기 강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뭐야?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잉글리시 어 뭐야? 포르투갈 동맹할까? 포르투갈이 동맹 가능한다. 야, 솔트가 잡아. 솔트가 잡아. 네. 야, 포르투갈은 잡으면 좋지. 식민지가 있으니까. 스탯은 후신데. 그리고 식민지 있으니까 좀 압박감은 있을 거예요. 네, 벵갈 관계로 79. 군사만 넘쳐나네, 씨. 돈 얼마냐? 2900. 점점 가격이 는다. 점점 가격이 느네. 사령관 동지 돌아가셨어. 아이고. 인력 변동 칠 필요 없어. 유지비, 아, 유지비 쓰자. 군사를 함부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부패도가 올라가요. 불균형 연구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찍기가 좀 그렇네요. 와 뭐야 이게 파사이? 파사이? 웬 파사이? 파사이 잡을까? 660 왕실결혼. 아 진짜 이씨 안 되네.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돈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시당심 얻도록 하겠습니다. 개종을 빨리 해야죠. 오스만이랑 나랑 비교해가지고 오스만이 더 크네? 시기들 페르시아 합병되고 있는 거 맞아? 77년에서 84년까지 늘었어 씨. 왜 이렇게 떨어졌지? 누가 나 비방했나 보다. 누가 나 비방했어. 훼손당한 누구야? 누가 내가 했네. 이 새끼야, 100%. 네. 너밖에 없어.
우리에게 해적행위 미친놈. 네, 정신병자네 이 시기. 네, 아닙니다. 네, 중산보라까지 아니야 이 시기. 쓰레기다 쓰레기. 아, 나쁜 놈이다 있어. 내가 니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역병. 신학자 돌아가셨네요. 아, 스태초 왔는데. 잘 부려먹고 있었는데. 아, 이거. 종교 재판관이나 받을까? 10투카시네 월 유지비. 월 유지비가 10투카시야. 씨. 왜 이렇게 비싸? 도합 4투칸 많이 늘었네 예전에 비해. 왕족 2단자 불만도 배우자 233 어쩔 수 없지 뭐. 잠깐만 근데 부패도가 때문에 1.3? 뭐지? 일단 부패도 줄이고 합병하고. 아하하 디다 분해시 빛을 보다. 어우 순이파. 예스 순이 유지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인력피 엄청 보네. 돈 좀 벌려고 하다가. 포르투가 우리 포르투가 친구. 네 동맹 37-40 포르투가. 네, 한번 손잡아 봅시다. 내가 돈 좀 줄게. 포르투가 나보다 돈 훨씬 많겠다. 근데 포르투가 친구 96투가. 와 돈 많네. 지갑이 두둑한 친구로구만. 역시 야 왜 이렇게 아프냐? 디다 아프네 이씨. 3, 81년 6년만 참읍시다. 6년만 6년만 참으면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 할 거예요. 페르시아 돈 많이 있지 않을래나? 47 또 이 시기가 또 좀 위험한데? 아 포르투갈 올라 포르투갈. 네 올라. 아, 된다 된다. 네 어우 좋아라. 네 보호 박히고 있고요. 계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포르투갈. 어우 좋아요. 네 포르투갈 열강이 있니? 야 포르투갈 크네. 에스파냐. 아 에스파냐는 안되겠네. 네 좀 쉬도록 하죠. 네 돈 좀 모으고 빚 좀 갚고 미말 치려고 하는데 어차피 코어 영구적인 클라임이니까 네 천천히 쳐도 돼요. 페럭시아. 어 왕식은 안 했냐? 그러니까 불만동은 없지. 시대관 찍긴 해야겠다. 벵갈. 어? U Y? Why so serious 이 시기야? 너 싸울래 나랑? 생각보다 얘도 있네. 말와 벵갈. 벵갈 군사 꽤 많던데. 배신 자식이. 오스만이 동맹하면 진짜 웃기겠다. 오스만이 동맹하면 코미디지 코미디. 그거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오스만이는 해외 무역 경쟁 가열 중산주의 감사 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입 왜 이래. 와, 호무르즈 왜 수입 왜 있다고 그랬어? 야씨 망했네 호무르즈.
무역 가치가 9.5인데 왜 수입이 7.17이야. 이거 뭐가 이상해 이거. 아, 빨리 페르시아 먹어야겠어. 타브리지 얘가 가고 있지. 아, 근데 이 오스만 시리방 갖고 있네. 수도 이전해야겠다. 페르시아로. 수도 이전 못하면 내 무역 중심지라도 이전해야겠어요. 기부. 아이, 어쩔 수 없어. 개종해야 돼. 벵갈 분리주전. 또 뭐야, 이 시기는. 여기 벵갈 코어가 막혔었나? 자칫 올려, 어차피. 내 귀찮은데. 떨어져라. 78년, 내년이죠. 오스만이들, 오스만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올까 봐 무섭다. 어우, 극혐. 비자 나가는 10만이네, 10만? 아, 진짜, 세다. 땅덩어리만 크지, 이 나라는 쓸모가 없어요. 땅덩어리만 2등이야. 힌두광신도 조심해야겠어요. 개종하고 해야겠는데? 얼마야? 아, 너무 비싸다. 공장제 순금 얼마야? 씨. 비서 얼마나 빌려야 되냐, 저거. 찍으려면? 야, 찍자, 이거. 비싸도 찍어. 어쩔 수 없어. 합병이다! 페르시아 합병했다. 아, 됐다. 씨. 큰일 날 뻔했네. 이제 페르시아 이제 여기를 주로 콕콕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산, 타바리스탄, 네, 그리고 다 주로 만들어. 타브리츠. 그리고 또 어딨지? 주로 만들 만한 데가 어딨지? 다 했나? 그리고 호물주 때려치우고 어딨냐? 카시미르. 야, 여기서 수집해. 골프 볼 있어. 골프 오브 에덴. 뭔가 이상해. 수입이 왜 있다고야? 안 되겠다. 야, 여기 잠깐. 뭔가 이상해,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초과 꽤 많이 초과됐네. 하나 해산시키던지 해야겠다. 포병 왜 이렇게 많아 얘는. 포병 참 많이 뽑았네.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또 뭐야, 이거. 뭐라고? 오스, 너 뭐였어, 나한테? 헝가리 부굴. 아, 러시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맹까지 이어집시다. 야, 야, 러시아 안 칠래. 아이, 좋됐다 하는 순간에 네, 러시아 갑자기 네, 우리를 뭐야 이거. 구원해줬네요. 네, 아우 형님. 네,
들어와봐, 씨. 북쪽에 러시아 있어. 러시아 형님이랑 동맹합시다. 아, 근데 너무 수입이 심각하다, 이거. 오토카, 도합 땡기고 있고, 페르시아 땡기고 있고, 하는데 10투카시라? 16투카다. 아, 너무 심각하다. 잠깐만요. 좀 이송 좀 시켜야 할까? 네, 여기로 이송 시키도록 하고, 호르무즈로 이송 중이죠. 바사라, 페르시아, 이송. 역병, 아이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페르시아 먹으면 수입이라도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바뀌는 게 없네요. 인력만 많이 차지. 다행히도 페르시아가 공장 유송을 찍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잡아야겠다, 이거. 빼라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네. 벵갈. 네, 일단 유럽 파이브 슬리스 모그 제거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